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1월 11일 토요일 새벽 예배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기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기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기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기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기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예수님, 이 시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니 하늘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죄로 인하여 어둠 가운데 매여 죄의 세력에 붙들려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살려주셨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또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 주 예수님의 피공로를 찬양합니다. 또한 일평생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할 때 주님의 십자가 보혈
그 구속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밤에도 주께서 지키시고 주께서 또한 이 새벽에 당신께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이제 귀한 종들을 부르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마땅히 주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올 것은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의 아름답고 귀한 그 성호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을 찬양드림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종들이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흑암의 권세에 붙들려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흑암이란 창조 이전에 있었던 그런 어둠이라고 할 수 있고 악한 영의 그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그 흑암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늘나라에 속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셨고 그 천국 복음을 여러 비유들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전 것을 지나보내고 새로운 것이 오게 하는 새 창조요 또 구원입니다.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것은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런 게 아니고요. 속량하여 죄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른 것을 말합니다. 그 값을 치렀다 하면 값을 치른 자의 그 이 값이 우리의 죄값을 이제 갚아낸 것인데 우리를 그래서 그 빚에서 죄의 빚에서 그 빚진 것에서 탕감되고 또 그리고 용서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그 피 죽으심으로써 그 생명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속량이란 대신하심이란 뜻도 있고 갚으심이란 뜻도 있고 교환하심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의 죽을 이 생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속하지 않고 흑암의 세력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식구들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오늘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는 곧 죄악의 권세입니다. 사탄은 이 죄의 이 세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꽁꽁 매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그 속성 자체가 중독성, 아주 강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혹자는 마약이나 노름이 중독성이 있다고 하나 이 죄야말로 근본적으로 가장 이제 큰 그런 중독, 우리를 묶어매는 것입니다. 움직일수록 더 단단히 쪼여매는 그와 같은 세력인 것인데요. 이것은 결코 다른 어떤 방법 아니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만 예수님의 보혈로서만 예수님의 구속함으로서만 그 죄의 사슬을 풀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으로서 우리를 구속 이제 핏값으로 사셨고 또 당신의 죽으심으로서 우리를 교환해 내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생명으로 살려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이제 죄의 세력에서 이끌어내신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여러 차례 복음서를 통해 알고 배우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병이 38년이었다면 그는 그 병을 일생의 그런 삶으로 알고 그냥 지고 살았던 것인데요. 그런데 그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고 악한 습관에서 이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칠 수 있겠으나 이와 같은 우리 주 예수님의 명령,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신 삼일체 하나님의 그 명령 아니고는 결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들은 이 명령을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듣는 바입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또한 이제 음행 중에 붙들린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이 붙들림 받고 사람들로부터 돌에 쳐서 돌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었으나 주님께서 그를 살려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죄를 없던 것으로 하자는 것 아니라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서 그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그를 씻으신 것이며 이제 명령을 내리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순간입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는 주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주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죄를 범하여 그로써 죄의 종이 됐습니다. 먼저는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여 그가 죄의 종이 되었고 그의 후손들이 모두가 다 죄의 종이 되는 원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죄를 범하여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의 종이 됐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범죄가 있습니다. 태어난 이후에 이런 저런 모양으로 이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를 짓고 산 것이 그것이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완전한 돌이킴을 얻어야 할 것인데 이것은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지 않고는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제 어떤 사슬의 매인자가 몸부림친 그러나 어쩔 수가 없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온전히 풀어 해방시켜 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가 구속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곧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빛으로 오셨다 했고 그 빛이 이 어둠의 세상에 비쳤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빛을 거역하지 거부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따른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나아갈 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에 속하지 않고 어둠에 속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함으로 죄사함 받은 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질병들이 육신의 질병, 정신의 질병, 영의 질병들이 있는데 그 모든 질병들이 결국 죄의 열매로 우리에게 임하여 온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육신의 질병이 다 죄의 열매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죄로 인하여 오는 육신의 질병도 상당히 있은즉 우리는 죄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영이 잘되고 그리하여 이제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것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빛 대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빛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 주님을 믿고 주님의 뒤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야 된다면 죄사함 받은 이후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는 종의 삶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진심으로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곧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진리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신 은총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스스로 발버둥 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가지고 혹은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해본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여 구속하셨고 그리하여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아침 허락하신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그 은혜를 주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사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은즉 다시는 어둠 가운데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아직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이 빛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